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야, 이거 옆에. 날아가겠다. I can fly. 오늘 너무 재밌는 걸 할 겁니다. 자, 바로 뭘 할 거냐면요. 내일 아침에 제 친구 유튜버 삔지가 저희 집으로 놀러 옵니다. 예전에 그 친구한테 불가사리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먹였던 몰카를 했었죠. 이번에도 삔지 몰카 컨텐츠입니다. 어떤 몰카냐? 바로. 군소를 삔지 얼굴에 올리는 군소 팩 몰카를 할 겁니다. 지금 상상만 해도 벌써 너무 신나?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얼굴에 군소 팩을 올리는데 속일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삔지는 정말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삔지랑 2년 정도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편인데 이 친구의 특성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남들이 하는 거를 다 따라하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 제가 컵라면 먹고 있으면은 밖에서 밥을 처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 컵라면을 사서 먹어요. 어떤 부류인 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제가 팩을 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삔지가 그 팩 어디서 났냐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요새 피부 관리 굉장히 하거든요. 자, 그래서 누워보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하고 군소 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발론 나시나요? 자, 그러려면 일단 군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야, 삔지 얼굴에 개군소를 한번 올려볼까? 석축으로 왔습니다. 요새 여기에 아주 개군소가 많아서 삔지 면상에다가 덕지덕지 붙일 개군소를 잡으러 왔습니다. 벌써 기분 좋아요. 삔지가 제발 이거 걸려야 될 텐데 제가 일단 개군소를 찾아봅시다. 개군소야? 개군소 새끼 어딨니? 라삭라삭 삔지 얼굴에 붙어버리자. 사실 참군소 개군소 상관없는데 개군소를 붙여야 얼굴에 냄새가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서 리치는 악마 새끼지? 슬슬 개군소가 나와야 될 텐데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야, 오늘 군소 잠자는 날인가? 야, 이거 안 보여도 너무 안 보이는데 저기 춤추고 있구나. 스트립쇼 하고 있네 이래끼. 아, 얼굴에 붙일 아주 커다란 레군소 나왔습니다. 보이세요? 스트립쇼 하고 있죠. 스트립쇼 할 때 이렇게 해서 목을 탁 잡고 이렇게 들면은 됩니다. 오케이, 가자 뽀찌야, 가자. 내가 지금 산책시켜줄게. 덜렁덜렁덜렁 킵하도록 할게요. 자, 물도 줬다. 너무 조금 줬다. 괜찮아, 어차피 뒤질 거니까. 그리고 다다 더 잡을게요. 그거 뭐야? 노름인가? 집게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개래끼 정따르신 래끼 꺼져라. 그냥 저만한 크기의 개군소 발견하면 롯나 기분 좋겠다. 삔지 피부도 좋아지고 요새 모공 넓 던데 그랬기. 군소 존이 나올 텐데 여기는 불가사리 존이에요. 론나 맞죠? 하나, 둘, 셋, 넷, 여섯. 유해동물 존. 람군소 발견했습니다. 람군소. 달팡이처럼 뛰어가고 있죠? 와우, 어쩌라고? 캐치. 오케이, 보라피, 보라피. 다 뿜어. 다 뿜어. 다 뿜어. 가자, 렛츠고. 어디로? 삔지 면상으로. 가자, 상만아. 네 친구 뽀찌 감금돼 있거든. 열어. 친구 왔다, 뽀찌야. 상만이라고 해. 인사해. 보라피 뿜지 마. 넌 둘이 질식 사이. 여기서 닫아. 지금까지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뭐야 이거 보라피? 뭐야? 아, 내가 아까 들고 갈 때 개구나. 아, 상만이구나. 오, 크기가 엄청 크죠? 제 발만한데 아무르 불가사리입니다. 몇 번 보여드렸죠? 얘가 진짜 유해동물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이거를 삔지 얼굴에 붙일 수는 없는데 론나 재밌긴 하겠다. 다음에 할게요.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번호판 뭐야? 누가 차로 입수했나? 이거 제가 이따 가져갈게요. 여기 올려두고. 오, 기계야. 야, 참군소 삔지 운 좋다. 이렇게 여기서 또 얼굴 까딱까딱까딱까딱까딱 잡았다 이래키야. 너는 잠깐만 여기 킵할게. 한 마리 더 잡을게. 여기 있을 것 같거든? 여기가 해초가 많아서 또 해초 뜯어먹은 새끼 있을 텐데. 해초야? 아니 아니. 저기 있다. 아, 좀 깊은데? 무서운데? 여긴 잘못 그냥 미끄러지면은 어머니 대성통곡? 아, 근데 크기가 애매한데? 보여드릴게요. 라삭. 아니야, 이 정도면 크기 괜찮다. 오늘은 참군소가 맞네. 자, 가자. 너 이름은 삔지야. 여기 친구 있지? 너는 되게 이상하게 말렸네, 몸이.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가져갈 거야, 집게로. 너네 보라삐 파티하니? 보라삐 파티. 1타 2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죽고 돈? 안 들렸네? 들어가자. 얘는 이름은 로저. 너는 삔지. 자, 그럼 지금 참군소 3마리, 개군소 1마리에요. 그러면은 개군소 2마리 더 잡을게. 요다다. 오, 저거 뭐야? 문어 아니지? 이거 뭐지? 풀떼기 버려. 아니, 저 멀리 꺼져. 아니, 꺼져. 자, 여러분, 독전의 배우 차승원 씨 버전으로 개군소 찾아보겠습니다. 소용락 대리. 개군소 대리. 좋아하는 해초가 뭐예요? 괜찮습니다. 있을 거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리바 하나도 안 똑같아. 와, 여러분, 개군소가 없어요. 와, 서양락 대리 이거 하지 말걸. 성 개새끼 대리. 여기 있으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으니까 까버려. 재밌네. 이쪽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군소 스팟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 레군소 개 많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거기로 가지 이 새끼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거기로 가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해루질 좀 해야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TMI 리발. 여러분, 개군소 스팟으로 가던 도중에 개군소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목덜미 잡기. 근데 크기가 좀 작죠. 버려. 덩실덩실 꺼져라. 제가 말한 스팟이 어디냐면 직벽입니다. 직벽. 여러분 보세요. 목덜미 자꾸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왔다. 리발. 자,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론나 쉽죠? 네. 이래서 처음부터 여기 안 온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미니메이드 돼버렸네. 군순이. 자, 얘는 군송 헌터팍.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를 잡아왔습니다. 제일 큰 녀석 한 마리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 저 얼굴만 해요. 롬나 작다. 는 구라예요 리발. 자 이 녀석은 손질해서 빈지 면상에다 붙일 거기 때문에 빈지 입 정도 덮을 수 있겠다. 빈지 머리가 롬나 크거든요. 야야 미안하다. 숨 오래 참았지요. 손질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빈지 면상을 부탁한 뒤 지금 이렇게만 있어도 군소의 흉내가 이걸 얼굴에 어떻게 붙여 리발. 참고소 같은 경우는 보랏빛 독을 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트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랏빛을 다 빼줘야 돼요. 혹시 빈지 얼굴에 여드름 나면 어떡해. 자 이게 저번에 그 금강연화님이 이거를 그 뭐라고 했더라 그 음경 리발 한 마리 손질이 끝이 났습니다. 원래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뭐 밀가루 붓고 소금 붓고 아주 바빠 조져 펀치 날려야 되는데 오늘은 점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질한 거는 저 멀리 거죠. 이 개구소는 손질할 때도 냄새가 엄청 올라와요. 이거 뭐야. 이거 그거잖아. 이거 음경 버려. 얼굴에 붙이기 좋게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강냉 군소를 이 비늘에 넣어놓을게요. 왜냐면 빈지가 내일 오기 때문에. 아 점액질 리발 이거 보세요. 이거를 얼굴에 리발 괜찮아 내 얼굴이 아니잖아. 자 일단 얘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내일 빈지 오면 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자 빈지 새끼야. 여러분 지금 빈지가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제가 브이로그식으로 카메라 들이댈 거예요. 빈지가 깨비 오면 물어. 아유 뭔 소리야.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거 왜 찍습니까? 아니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보려고. 너 찍는 거냐 나 찍는 거냐? 너 찍는 거지. 너 나오냐? 인사 한번 해. 인사. 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가사리 남 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불가사리 남 난리야 지금. 나 진짜 나온 거야? 네 나와. 아예 편집 안 해. 아이고 좋네. 야 귤도 있고. 야 쉬고 있어. 야 왜? 네. 뭐 찍냐? 오늘? 그냥 브이로그? 니랑 나랑 그냥 노는 거 찍으려고 그러지. 아니 그거 말고 뭐 찍는 거 없냐 오늘? 나 좀 나오면 안 돼? 뭘 나와. 아, 곰파이브인데 가져가려고 이랬기 이거 맞지? 맞아요. 쉬고 있으라. 네. 빈지가 왔어요. 자 그러면 저는 군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있죠? 자 이 팩을 살짝만 뜯어서 팩을 따로 일단 빼놓고 자 이 팩 안에 어제 손질해 놓은 군소 팩을 넣을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 물이 미친 듯이 차 있죠 지금. 리발 록 같다. 미안해 빈지야. 자 이 팩 안에다가 이 군소 잡았다 한 마리씩 넣을 거예요. 오늘 빈지 소고기 사줘야겠다. 군소고기 안에 군소를 다 넣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하고 저 방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다가 잠깐 나가서 제 얼굴에 팩을 붙이고 올 거예요. 그때 빈지가 그것을 확 물어버리면 되는 것이요. 야 빈 카메라 설치했거든? 그냥 브이로그식으로 재미없는 거 다 잘라내면 되니까. 자 여러분 빈지가 빈지2를 만들었습니다. 빈지1은 잊어주시고 빈지2로 우리 공파이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야 멋있다. 방 너무 추워 인간적으로. 밤에 따뜻해질 거야. 아니 낮에 추운데 밤에 어떻게 따뜻해져 미친놈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 하고 싶은 거 있냐고 왔는데. 말하면 네가 해줄 거야?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배 타고 싶어요. 돌아가라. 아 잠깐 나가다 올게. 왜? 어? 전화 와가지고. 나 야 그럼 나 혼자 진행해도 되냐? 혼자 하고 있어. 내 편집 다 편집할 거지 내가 여기서 뭐라 하나도 못. 아 재밌으면 안 하지. 아 진짜? 내가 오늘 헌터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핵을 붙이고 빈지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저래끼가 없어 물어야 돼요 리발. 와 진짜 록같이 생겼다. 팩이 왜 이렇게 작냐? 여기 뭐야 이마 남네? 올리자. 숨을 못 쉬네? 팩을 해봤어야 알지. 제가 팩을 안 해요. 우리 엄마 보니까 이렇게 쫙쫙 피시던데. 자 여러분 이제 빈지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잘 못해요 리버. 우리 집 앞에도 바닷가 있었으면 저도 구독자 40만에 그냥 찍어요. 얘 오기 전에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기 하나. 아 왔습니까? 뭐야 그거? 어? 이거 뭐야 그거? 팩. 팩? 요새 이렇게 해. 지금 1시? 이때쯤 항상 이렇게 팩한다 요새. 이? 야 씨 뭐야? 네가 그냥 산 거야? 아니 협찬받은 거야. 아 진짜로? 좋네 팩이. 근데 팩 좋지. 이거 좋아 좋은 거야. 냄새 왜 맡아 이 새끼 나랑 똑같네. 헌터팩 많이 봤습니까? 야 나도 한번 줘봐. 팩 되냐 근데? 뭐를? 팩 딱 하나 남았어. 아 갖고 와봐. 아 뭡니까? 여기 강원도까지 왔는데 팩 한번 합시다. 아 근데 아니 할 거야? 팩 알았어. 하나 남았어. 협찬받은 거야. 이게 브이로그가 니도 하면 좋아 어차피 그분들한테. 다른 사람도 또 하면 더 좋지. 아 근데 나 팩 원래 해. 지금 나도 팩한 시간이야 근데. 싫어. 나 가져온다. 니 누워있어 근데. 이거는 혼자 못해. 팩이 달라. 니가 해주는 겁니까? 그래요. 이야 뭐 서비스가 있네 얘. 팩 좀 다르다. 잘라져 있는 팩이거든. 신제품인가? 호강하고 가네 얘.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저 물었어. 뭐야 이거 이제 따자. 자 이 팩 리발 버리고 깨비야 이따 빈지 물어라. 얼굴에서 군소 냄새 날 거니까. 잘 가시게 빈지 새끼야. 자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를 화장실에 하나 설치를 해둘게요. 빈지가 화장실 가서 씻을 때 이게 군소라는 거를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리액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설치를 해둘게요. 오셨어요. 누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삐져나간 거 없나? 고맙다. 멀리서 왔는데 해야지. 야 근데 네 피부 롬나 좋다 진짜. 이 순서가 있어요 이거. 하는데 눈부터 해야 돼. 그래? 눈 감아.
아 시원해. 아, 아 개시원하다 진짜. 아 참. 와 근데 좋다. 좋지. 뭔가 이게 축축한 게 많지. 이거 얼마짜리야? 모르겠어. 안 쳐봤네. 근데 아마 이거 좀 고가일걸? 팩 하나에 한 2만원 하지. 나 근데 이렇게 부위별로 있는 팩은 또 처음 해보네. 그러니까. 코에 좀 많이 붙여주세요. 코 블랙헤드가 많아가지고요. 아 이거 좌추출됩니다. 아, 어디 있는 거야? 아 만지면 만지면. 왜? 만지면 안 돼. 이게 그 나도 지금 비닐장갑 끼고 하고 있거든. 이게 왜 만지면 안 되냐면은 이게 그 무슨 성분이 있대. 이거 봐. 점액질 봐봐. 아, 그 점액질 좀 더 여기 해봐. 점액질을? 어. 그게 알았어. 좋은 거잖아. 여기도. 아 턱이야 턱이. 뒤에 막 국물이 들어가는데? 어디게? 여기 오른쪽에. 어, 지금 떼줄게. 됐어? 이거 몇 분 있어야 돼? 됐어. 아 5분만 있으면 돼. 5분. 어. 그리고 좀 있어. 야 좋다. 괜찮지. 어. 귀에도 이렇게 발라줘야 돼. 이런 거. 어 귀에도 발라. 귀에 팩 바르네. 처음 봤다. 아 이게 다 그거야. 로션 액이야. 이 새끼 팩 안 해봤구만. 야 근데 좀 진짜 좋아. 얼린다 야. 아니 야. 접착력이 별로 없다 팩이. 근데 그거 알아? 좋은 걸수록 접착력이 없대. 아 냄새가 존나 좋은데 근데 이거. 냄새 좋아? 라벤더 향인가 이거 뭐야? 라벤더 향이나? 자 5분만 기다리세요. 네. 아 잠이 솔솔 오네. 좀 자 5분 뒤에 깨워줄게. 빈지 그 화장실 가서 떼야 되거든? 뭐 어떡해? 이거 손으로 이게 네가 감싸고 일어나서 가면 돼. 이렇게 하고 씻고 나와. 아 X되네. 뭐야 씨발 이거. 뭐야? 아, 병신 같은 새끼, 씨발, 진짜. 아, 미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세계 최초 문서로 백한 빈지씨. 와 이게 그럼 씨발 내 귀에다 이걸 발랐네 이거. 맞아 맞아. 냄새 맡아봐. 냄새 좋았는데 근데 아까. 냄새 좋아? 지금 맡아봐. 아 미쳤다 너무 웃기다.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빈지 몰카 성공했습니다. 귀 닫고 있어. 공항까지 들어갔네 시그레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빈지가 하고 나서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한 말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죽여버린다 이제. 좋게 해. 진짜 좋아진 것 같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해. 싫어? 야 어땠어? 여러분 천재입니다 이 새끼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팩이 조각남 팩이라는 거 자체가 거기부터 의심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거 네가 뭔가 팩을 하면서 계속 옆에서 킥킥대더라고. 맞아 맞아. 아, 못 참겠는 거야. 근데 나 좀 솔직히 좀 고마웠거든 옆에서. 왜? 계속 팩 붙여줘서 막 행복하게 붙여주니까. 오늘 브이로그 제목 빈지 면상에 군소팩을 붙여보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몰카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귀 좀 그만 닦아 이 내기야. 한 장도 없냐? 정말 제가 빈지의 그 습성을 알아서 딱 덜컹 물어봐요. 미안해. 빈지한테 소고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군소고기. 자 어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혼초 팍유. 야 근데 진짜 계속 나와 물. 거짓말 하지마. 보여줘봐. 귀지 나왔네.